난 몰라라 너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잖아 우왕의 때가 아마 용기를 내서 반장 뽑을 때 숨 들었잖아 결과는 부반장 두 명이 나가서 거의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결국 반장으로 뽑힌 내가 뽑을 만할 때 옆에서 넌 생각했지 이 정도면 잘한 거라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가도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삶이 편해 영원하며 그때 맡은 부반장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거 내가 나왔다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단역으로 이제 살아 오랜만 영화가 끝나도 빈딩 크리딕 제일 그때쯤에 나온 내 이름을 너 지키지 같이 알아 올라가고 싶지 나도 주민고 하지만 내가 쓴 시나리오 감독의 맘에 들지 않았나 봐 내가 봐도 누군 굳긴 버텁에 누군 빌보 지출을 묶었지만 나는 여전히 빛나는 조연의 무대는 멍멍해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이 걸 볼게 잘 나가는 주인공의 뒷배경 영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가 궁금해 가끔은 그 사람 이름을 쳐봐 궁금해 눈은 꾹 준이 해도 꾹 처지고 눈은 꾹 깨져 아무리 주인공들의 맨지만을 보는 것만 같아 별일 없어 너 각자의 삶이 뜻이 많다 역할에 최선을 다했는데 말야 그게 너무 환호 왜 넌 나한테만 그래 세상은 대답해 주질 않아 질문해 시제마고 비와 이거 내 질문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에 동경이 몇 그래 섞여 있는 것만 같아서 망설여 나를 소개하는 것조차 그렇다면 나를 소개하는 것만 네의 코로 이름을 빼보는 것도 몰라 싶다가도 그때 그럼 아무도 날 몰라 그래 언젠가는 하고 서고 싶어 몰라 누구누구 친구라는 역할이 싫으면서 그걸 이용하는 모습 당이 너야